그때 시대에 진짜 누가 있습니까? 네. 유현진 있고 그다음 강정호, 아, 김현수, 맞아. 황재균, 양의지, 김문호 선수 최강야구 맞아. 이때는 문호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었어. 약을 먹으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좀 느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몸이 못 버티겠다. 그때부터 이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자, 그럼 대장을 올려서 그거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예, 준비한 거. 김병환 선수 고등학교 시절 용산. 아, 고등학교 덕수고. 네, 덕수고랑 덕수... 이제 어디 천안 북이. 네, 맞아요. 천안 북이고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거 같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 뭐 생각도 좀, 나고 좀 창피하긴 한데 출석거리긴 나. 저도 옛날에 그 김강현 선수랑 맞아. 맞대결을 3진 엄청 먹었던데. 안 넣었습니다. 김민아 3진 두 번째 타석. 우중간 좋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에 대다고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맞아, 맞아.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빠꾸면 저 때부터 유튜브로 출발했어요. 제가 카메라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결승전 경기는 덕수 정보고대 애천한 불고등학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유원상 투수는 이제 거의 뭐 아, 유원상. 제가 봤는데 87년도에 투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 와. 1할 오픈 잘했네. 1할 오픈? 저보다 낮이. 아. 근데 이때 타율을 많이 올려. 5타수 4안타인가 쳤던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이 경기. 유원상 그렇게 공을 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김문호 선수 최강야구. 맞아, 맞아. 잘했습니까? 김문호 선수? 이때는 문호보다 잘 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와. 민병 투수를 보는 선수 아니죠? 그렇죠. 이때 좀. 진짜 잘 던지시는데요? 근데 이 아웃카운트 하나가 전부. 이 아웃카운트 하나가 전부. 어? 아, 포볼. 너무 아쉬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게 스트라이크 줄 때도 많았거든요. 와, 잘 쳤다. 이제부터는 이제 유현상 형님이 치신 거네. 이제 좀 털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내려갔어. 바뀌었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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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지금이랑 막 이렇게 달라졌다고 저는. 근데 표현을 많이 하셨네요 이때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민병환 형님이에요? 네. 네. 이때도 홈런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없었어. 아, 홈런이 없었어. 없었어. 안타, 2루타, 안타. 오, 잘 쳤다. 오! 아, 잘 쳤다. 아까 그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오! 갔다! 아, 이거. 와, 형님 근데 99홈런에서 100홈런이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99홈런에서 끝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백성진 선수. 뭐야, 뭐야? 센터로 저희 투수가 지금 김세현. 아. 네. 오! 이게 작전이에요? 네? 작전은 아니었는데. 아니, 작전 아닌데 지금 네. 센터에 이렇게 센터. 아, 이때는 어깨가 좋아가지고. 오. 아, 쌤 맞네. 아, 이제 끝난 것 같아. 네, 끝났어. 네. 네.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유병헌 선수 할 때까지만 해도 알배를 쓰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요즘에 고교야구에 비목재 배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반인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빨리 나뭇배에 적응해서 프로에 갔을 때 조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생각하는데 네. 알배스로 조금 더 쳐야 된다는 게 조금은 더 생각이 많지 않나. 왜냐면 아무래도 나뭇배스는 정교함이 필요한데 힘이 없거나 조금 많이 먹히거나 이러면 선수들 스윙에 있어서 좀 자신 있는 스윙이 점점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나우베트가 요새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방망이가 깨질까봐 조금 두려워하면서 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1학년 때 알펫을 썼고 그쵸. 2학년 때부터 나무를 썼고, 근데 그냥 제가 짧게 느낀 거는 나무랑 알펫이랑 완전 달라요. 1학년 때, 거의 3알 가까이 쉬다가 2학년 때 거의 1알. 맞아, 맞아. 1알. 나무뼈 바꾸고 그게 바로 나무, 그냥. 나무 바꾸는 영향이 있는 거 엄청 크죠. 저는 좀 엄청 크다고 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알펫을 써야 한국 야구가 발전한다. 투수들도 좀 정교하게 공을 던지고 한다라는 또. 왜냐면은 지금 150km 던지면은 나무로 쳐낼 수 있는 타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가운데만 먹어도 던져도. 브레이킹 볼로 그냥 가운데만. 근데 알펫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가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써야 된다. 조금 더 투수들이 좋아지고 타자들도 어차피 뭐 알루미늄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또 이제 기술력을 쌓아서 또 승부수를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가게 되면 좀 강팀하고 약팀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냐 그런 걱정도 하시긴 하시더라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약팀하고 강팀하고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알루미늄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 비벼볼 수가 있으니까. 네, 야구인들은 보통 알루미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반발력이 적은 알루미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충분히 그것도 무겁고 돌리기가 힘드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또 궁금한 거는 배트들이 거의 다 GTK를 많이 쓰더라고요. GTK가 엄청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는데 전설의 배트 얼마나 유명했길래. 뭐 그냥 뭐 다른 배트보다 10m 뭐 15m 더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맞으면 다 넘어. G2K는 내구성도 너무 약해서 저희 진짜 그냥 시합 배트였잖아요. 시합 배트. 그냥 딱 정식 게임만 쓸 수 있는 배트. 뭐 연습 때 치면 진짜 진짜 많이 온다. 정식 게임 하는 당일날 시드 배팅 정도 칠 수 있는 배트. 아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쌌어요. 지금은 저 이게 옛날 G2K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엄청 비싸요. 지금은 100만 원 그 정도. 그때 당시에 30만 원? 네네네. 그때 30만 원도 엄청 비싸요. 알루미늄 때 30-40만 원이 그래도 오래 쓰니까. 그렇죠. 옛날 생각. 그 두 번째 궁금했던 거는 민병헌 선수가 원래 투수가 아닌데 투수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네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하게. 그 해설자분도 보니까 이해 안 된다. 투수 아닌데. 투수를 보는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투수를 좀 했었고. 아 그래요? 나름 잘했어요. 나름.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야수가 더 잘 맞으니까 야수를 했는데 이제 투수가 없을 때마다 그냥 투수 경험 있는 사람이 거의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우리 진해나 전주라면 뭐 추우니까 투수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 내가 땜빵으로 던지고 이랬었거든. 어차피 많이 안타를 맞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크 던지고 그냥 적당히 던지니까 그래서 혹시나 유명원이 나갔을 때 좀 버텨줄 수 있을까 처참하게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한 2점인가 3점인가 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형님은 3학년 때 잘하셨어요. 지명 받으셨잖아요. 방망이는 조금 약했는데 그 당시엔 달리기가 좀 빠르고 피지컬이 좋아 어깨가 좀 좋아가지고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운 좋게 좀 구단 입장에서는 두산에서 좀 뽑아주셔가지고 그 나무위키 봤는데 유명한 선수 시절 때 이제 50m 달리기 이종욱 코치님보다 빠르다고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그건 아닌가? 달리기는 진짜 빨랐어. 근데 달리기 진짜 빨랐는데 뭐 수빈이랑 종욱이 형이랑 워낙 빠르니까 저랑은 비슷했다. 약간 뛰는 걸 직접 재보진 않았어. 그냥 다들 최상급으로 근데 빠르다. 근데 도루 센스가 조금 더 워낙 나보다 조금 더 있고 하다 보니까 도루도 더 많이 하고 더 잘했던 건 맞지. 그러면은 형님 야구할 때 저 때는 뭐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이렇게 몇 명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시대에 진짜 누가 있습니까? 셀 수 없어. 셀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87년생 선수들이 다 엄청 잘했어. 유현진 있고 그다음 강정호, 김현수, 맞아. 황재균, 양의지 그다음 최주환, 김성현 근데 진짜 많다. 차우찬, 원종현 선수 다 백정현 다 우리 또래니까 그때 당시 한기주, 기주도 있어. 맞아, 맞아. 진짜 많네. 진짜 엄청. 엄청 누가 나승현이 1라운드 1번 받았나 그때?
전체 1번 받았고 승현이가 두 번째가 이제 현진이가 아 류거나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류거나 근데 그때 승현이 네, 형은 미쳤잖아요 승현이 진짜 잘 던졌어 승현 옆으로 배고픈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까 보고 이렇게 그 해설위원님은 작전이라 그러는데 투수가 이제 아, 견제를 센터에서 센터에서 이제 서드로 던지는데 그게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실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사인 많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막 그냥 이게 뭐야 하는 사인도 사실 많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그런 사인 센터한테 던지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좀 그게 그거는 좀 근데 저도 이게 저는 이제 프로야구만 봤으니까 프로야구생 이런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만화에서만 봤거든요 이런 작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엇비슷한 작전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때 말도 안 되는 작전들 좀 많았죠 뭐 있었어요? 조용히 돌아가지고 막 견제하고 번트 하는 척 하면서 막 캐치 막 눈 가리게 해가지고 막 못하게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작전도 있었어 심지어 캐치 맞아. 보면서 막 눈 가리게 그 눈앞에다 방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1, 3루에 1루 주자 뛰면 3루 주자 들어가고 2루 주자 리드 엄청 많이 한 다음에 네. 투수 견제할 때 막 3루 주자 흔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있었지 아, 슛 막 흙 이렇게 튀기게 해가지고 신경 쓰인 다음에 막 견제하고 진짜 뱅뱅뱅 돌면서 앞에 이렇게 진짜. 앞에 막 이렇게 가리고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야구 그러면은 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는 이 후배들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나요? 야구를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스윙을 세 번 돌리고 삼진 먹고 나왔을 때도 정말 창피하지 않고 투수한테나 이런 기로 눌리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면 일단 몸이 먼저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돼야 그런 습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후회하기 전에 미리 많이 해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는 또 오늘 형님 모셔서 야구 관련된 또 이제 형님의 목표나 과거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뭐 야신야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매체나 채널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